근데 30년이나 해온 일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면, 새로 뭔가를 했을 때 답이 찾아질까? 어쩌면 또 30년을 더 헤매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무명사 노랑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영상들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채널 이름과 똑같은 무명왕사 생존기. 오늘 영상의 제목은 이 무명왕사 생존기라고 하는 영상을 새로 시작하며 드리는 인사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2020년 우리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아마 인류 역사상 중세시대 흑사병 같은 시절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겪어보지 못했을, 그러니까 한 번도 현존하는 인류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1년을 살았죠. 어쩌면 살아남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앞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감염자 숫자가 몇백 명 이하로 떨어지는 수준으로도 돌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도까지 사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했던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더 인간다운 삶, 좀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들, 또는 어떤 정치인의 슬로건처럼 저녁에 있는 삶,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바로 이듬해인 2020년부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버텨내야 하는 그런 세상에 갑자기 툭 내던져진 거죠.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숨죽여서 살아야 했고, 발버둥을 쳐야 했고, 지금도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진짜 숨만 쉬면서 살아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일일 상용권이고, 돈만 있으면 가지 못할 곳이 없고, 틈만 나면 비행기에 몸을 싣고 지구촌을 누비고, 올여름에는 어디 갔다 왔어, 뭐 겨울엔 어디 갔다 왔어, 이랬던 우리였는데, 제 후배 중에는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되게 겨울을 싫어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친구가 있거든요. 12월, 1월, 2월 석 달간을 더운 나라를 여행하는 게 1년 동안 돈을 버는 목표인 친구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 친구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 못하고 못 만난 지 오래됐는데,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궁금할 정도로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항공사가 파산을 하고, 공항이 문을 닫고, 면세점이 폐업을 하고, 여행사가 간판을 내리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죠. SNS에 수도 없이 걸려있던 관광지 사진들도 이제는 뭔가 되게 아득한 옛날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좀 보면 관광을 위해서 어딘가를 갈수 있는 건 글쎄 남아있긴 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설 연휴 때 보니까 그나마 제주도 가는 것 말고는, 국내 관광 말고는 사실 외국으로 나간다는 건 꿈도 꿀수 없는 세상이 됐고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이제 80년대에는 그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대학생들이 국내 배낭여행을 다녔었지, 해외여행은 뭐 꿈도 못 꿨던 시절이었는데,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 빗장을 풀고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출입국이 이렇게까지 어렵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취급받았거든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뭐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고, 혼자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좀 받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그 반대가 됐어요. 서로하고 서로 사이에 벽을 쌓고 벽 너머에서 서로를 응원해주는 세상이 된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러 가서 보게 되면 수강생 사이에 아크릴로다가 이렇게 칸을 막아놨거든요. 방송에도 보면 요즘에 토크를 하는데 아크릴 벽을 쌓아놓고 하고 그러죠. 벽이 쌓여야 되고, 마스크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고, 밤늦은 시간에 모이거나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술집은 영업을 포기해야 되고, 카페는 앉아서 수다 떠는 게 불가능하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는 게, 그리고 컴퓨터 게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세상이 됐죠. 유치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 발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해요. 어른들의 입모양을 보고 따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웅얼웅얼대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금의 이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그 아이들이 먼 훗날 어른이 돼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때가 되면 대화하는 방법,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와 교감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들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후손 세대쯤 되면 어쩌면 우리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세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이제 무척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고요. 겨우겨우 버틴 것 같아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은 괜찮은데 나 혼자 힘들고 아프면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좀 하고 우는 소리도 좀 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어깨 좀 들겨주고 위로도 좀 해줄 텐데 지금은 사방팔방 돌아보면 힘들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비슷비슷한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힘들다고 말하자니 눈치 보이고 위로받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냥 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서의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생존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농담으로라도 에이씨 정안 되면 외국 이민 가가지고 뭐 아무 사람 없는 데서 바닥부터 일하면 되지 뭐 라는 얘기들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일단 뭐 외국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게다가 가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야, 미국이, 일본이, 유럽이, 이탈리아가, 프랑스가, 영국이 이렇게까지 방역이 형편없이 무너져?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방역이 철저해? 라고 하면서 갈 데가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버티는 게 가장 나은 현명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을 좀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아마도 제가 쓰는 글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책이 돼서 나온다면 제목은 유튜브 채널 제목과 똑같은 무명강사 생존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벽에 가로막혀서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흔히 이제 그런 말들을 듣거나 하죠.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시작할 때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 거기 뭔가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서 보면, 그곳에서 도대체 뭘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돌아가 보기로 했고,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글로 남기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절, 그곳, 그 자리에서 뭐가 날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삶을 이어왔는데, 내가 돌아가서 만날 수 있는 게 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라는 말을 좀 종종 들어봤는데, 뭐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고, 움직여도 죽을 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뭔가 찾는 신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새로운 뭔가 좀 찾고 싶었고요. 30년씩 해온 일이고 좀 지겹고 지금까지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 내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30년이나 해온 일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면 새로 뭔가를 했을 때 답이 찾아질까? 어쩌면 또 30년을 더 헤매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른 일안 찾고 원래 하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30년 해온 일을 포기한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 또이 일을 할 텐데 그 중에 또 누군가 성공을 할 테니까 내가 돌아간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 시절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찾아지는 것도 자체가 쌀한 톨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소리도 분명히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날 나한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다른 분들에게도 무언가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건네고 응원을 하면서 변화를 줄수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좀 했고요. 특히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잠이었습니다.